거기다 마나도 없고 거기다 통하는 마나 통하는 마법도 없고 네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다 중력장을 써주면은 적어도 얘네는 아 여기에 쓰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에다가 천사를 세우면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치겠지 이거는 젠장 자 이렇게 치죠 자 때리고 뭐야 한 마리 살았어? 내비두고 요거 쏘자 자 이거는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정하고 제대로 그 묶은 다음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댐벼가지고 피해를 조금 두 배로 받네요 자 뭐야 도망갔어? 아 이런 젠장 자 그냥 내비두자 뭐 제가 딱히 아티팩트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쳐야 될 곳이 여기에 어떻게든 빨리 좀 아 진짜 자 일단은 이 건어 있는 곳 자 건어 있는 곳으로 이 산드로를 보내버리고 자 산드 아 마나 없구나 자 마나 다행이다 그래도 딱 들어갈 거리가 돼가지고 다행이다 그 다음에 건어 자 여기 틀어봤구요 대천사 여자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자 아이슬린도 여기 성 들어와서 지키고 있고 턴을 넘기시다 이제 적이 얼마 없어요 자 적이만 친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스트롱홀드 성 두 개는 둘 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끝이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올라가서 이 테렉이랑 저 성 점령을 한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성 두 개만 먹으면 끝나죠 딱히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다음 미션으로 이제 넘어가야죠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차원의 문을 거의 못 봤다고요? 그게 랜덤맵이라던가 시나리오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랜덤인데 그 캠페인 같은 경우는 막아놓은 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마법을 못 배우게 막아놓은 그런 데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대천사 가서 이거 썰어버리고 자 그냥 요렇게 휘둘러도 죽죠 이제 너무 세져가지고 자 부수면서 요 텐트 부수고 자 일단 마무리 됐고요 초록색은 빠이빠이 했고요 이제 여기서 남은 거라고는 이 보자 누구야 건어 건어 치우고 그 다음에 자 산드로 귀환 쓰고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구간 찍고 대천사 뽑을 수 있지 두 마리 뽑고 자 이렇게 가자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자 이렇게 파워리치밖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리치가 아닌 파워리치로 생산이 되고 있죠 자 그나저나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따봉 버튼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자 포탑 잡고 야 좋아 이래야지 포탑은 자고로 이래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58마리나 잡자 나머지는 어우씨 저걸 왜 부활시켜 자 저걸 왜 부활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대천사는 참 착하네요 저렇게 쓰레기 같은 저런 유닛도 부활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쏘면 대천사 맞겠죠 그치만 쏴 그냥 막 쏴 야 두 마리나 죽었네 야 그거 한 대 맞았다 두 마리 죽었네 자 어쨌든 간에 가서 여기도 한번 들려주고 자 이제 마지막 성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만 치면 끝나요 여기만 치면 끝이 납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당신이 이길 수 없다 LIC의 증원군이 도착했고 그들은 성에 주둔하고 있다 여기에 엔젤릭 얼라이언스까지 가세한다면 당신은 공경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다 이겨가고 있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자 이제 요걸 치면 끝이 나겠죠? 야 우리 우럭이 고생했다 아 네 파워리치로 자칫 다 요렇게 채워놓으면은 그냥 리치가 아닌 파워리치로 나와요 자 요렇게 잡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자 요렇게 멍청해가지고 해자를 지들끼리 막 밟어 그리고 요렇게 문도 열어주고 자 일단 봅시다 이런 마지막 전투는 아마겟돈 같은 걸 쓰면서 막 빗속에 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마겟돈이 없으니까 체라로 참자. 자, 포탑 부숴. 포탑을 부셔버려. 그러게요, 이라시아이 맛에 문 막 열어주네. 올라가서, 자, 여섯 마리 살았네요. 요번에 대천사 다 죽겠네. 자, 요거 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쏘고요. 자, 대천사도 같이 쏴버려. 죽어 그냥. 필요 없어. 끝났어. 자,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패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든 적들이 격파되었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미션 가볼까요? 젠과 겔룬 세 가지 아이템을 찾아야 합니다. 성자의 신발과, 이거 성지 아니죠, 성자예요. 성자의 신발과 천사의 투구, 천사의 기쁨의 목걸이가 그것들입니다. 잼이나 겔루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전투에서 패하면 시나리오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잼과 겔루는 37레벨까지 라고 이렇게 산드로, 적군이었던 산드로의 시나리오가 다 끝났고 이제 착한 편, 그러니까 아군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 잼과 겔루의 미션이고요. 이렇게 엔젤리 얼라이언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템을 모으고 있네요. 자, 아까 천상의 투구 보니까 요가 가지고 있더만, 요가가 가지고 있더만 그거 받으면 되지. 자, 이 로그는 보너스에 왜 있는 걸까? 이건 왜 있는 거요? 자, 쌍안경도 필요 없고 당연히 신속의 장화죠. 자, 이거 당연히 신속의 장화를 고르고, 아, 네, 라네지아님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빠이빠이. 네, 로그 하자고요. 자, 어쨌든 간에 난이도 불가능으로 하고 요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명의 워로드가 엔젤리 얼라이언스의 부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므로 조심할 것. 워로드? 뺏자 그거지. 그냥 막 설득하자 그런 게 아니고 뺏자. 애들이 좀 과격하네. 아니, 좀 설득 한번 해보자, 아니면 돈을 주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뺏자야. 네, 죄송하지만 혹시 요청 고정 게임도 해주시나요? 저는 근데 RPG밖에 안 해요. 이 히어로즈 같은 경우만 예외적인 거고, 이것만 예외적이고, 저는 RPG BJ라서. 자, 어쨌든 간에 최근 전투에서 패배한 후 잼과 겔루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라고 하는데, 요게 산드로한테 진 직후죠. 그러니까 산드로한테 털린 직후 이렇게 패배했고, 그 다음에 산드로의 강력한 아이템에 맞설 무기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엔젤릭 얼라이언스, 이것이야말로 산드로 격파할 수 있는 궁극의 무기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선안 쪽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 많이 흩어져 있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대기를, 얘가 조망이 아마 있네. 다행이네. 대기 조망을 쓰면은 이 아이템의 위치가 다 보이니까, 여기서 위로 가면 잔뜩 있네. 다섯 개나 있네. 네, 서풍 왕식도 하셨나요? 네, 했죠, 당연히. 위쪽에 다섯 개. 자, 일단 세이브하고요. 네, 그러게요. 시작하자마자 성 4개를 들고 시작하네. 겁나 부유하게 시작하는데, 성에 뭐 건물 있나? 자, 농가까지는 안 지어져 있네. 아, 치사하다. 농가 좀 지어놓지. 자, 여기도 없고요. 여기는 좀 많이 지어져 있네. 대신에 여기는 건물을 못 짓네. 자, 아마 여기 두 개, 요 세 개,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이게 아마 이 옆에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일 테고. 자, 그리고 요새가 있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새로 막혀있는 곳이네. 네, 아트리아 대륙 경기 방송 가능하시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확답은 못 드리는데요. 제가 나중에 적어놨다가 신청받는 것들을 적어놓거든요.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지금 제가 밀려있는 RPG 게임이 대충 한 거의 한 반년치가 밀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참 나중에 할 거예요, 아마. 자, 일단 세이브 했죠? 여기서 차원의 물 써서, 자, 위에 착지할 수 있는 땅이 여기 있네. 자, 일단은 죽음의 기사의 검, 그리고 용맹의 도안,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자, 이거 챙겨주고 먹고. 자, 그 다음 이제 왼쪽이었죠? 여기서 좀 가야 쓸 수 있나?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자, 왼쪽 켄타우루스 도끼. 여기는 약간 페이크 같은 느낌이네. 별로 좋은 게 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 차원의 문 아니죠? 대기 조망 쓰고,
이쪽 오른쪽 위쪽에 두 개, 오른쪽 위에 두 개. 네, 그 RPG 게임이란 특성이 그러니까 많이 밀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많이 밀려 있는 게 아니고 RPG 게임이란 특성이 한 번 잡으면은 막 한 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전 게임 카테고리에 인기가 없어요. 그 고전 게임 카테고리 보시면은 RPG 게임 하는 BJ가 거의 막 오락실 게임 수두룩하고 한 명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기가 드럽게 없어요, RPG라는 게. 자, 어쨌든 간에 올라가서 여기에 사이클로스 외투, 최고 마법사의 왕관 요렇게 있는데, 자, 비행을 써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나 보자. 여기 있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사이클로스의 외투, 최고 마법사의 왕관 얻어줬고요. 네, 대충 고전 게임 카테고리의 RPG 게임을 그 주 컨텐츠로 하시는 분이 오락실 게임 한 20개라고 치면은 오락실 게임 방송 20개라고 치면은 그 중에 한 개꼴 정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RPG 자체가 인기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RPG 게임 BJ분들은 다들 친해요. 한마님이랑 로드아님이랑 저랑 같은 클럽이에요. 자, 산당 안 가로지르는 작은 공백지를 지나면 목재 전담 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있다. 지금 에라시아에 충성한다고 말하는 두 명의 영주들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들은 배신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자, 부품을 거저주진 않는다. 라고 하네요. 자, 일단 요거 먹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또 하나가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가 아니네. 두 개 있네, 두 개. 네. 네, 언젠가 하겠죠. 워낙에 그 유동인구가 없는 장르라서. 자, 일단 수십의 그랜드 엘프, 얘는 또 비행이 없으니까 저걸 또 잡아야 되는데 수십 마리는 또 잡을 수가 없잖아. 근데 비행도 없고. 자, 일단 요거는 착지할 수 있는 땅이 있나. 아, 있어봤자 하나밖에 못 먹겠구나. 그러면은 자, 몇 마리 있나 봅시다. 몇 마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3단이 2단이니까 내비두고. 자, 일단 전술이 있긴 하지만 시작. 그래도 한 턴 버티네. 워낙에 스탯이 높기 때문에. 자, 이건 이길 수 있겠다. 한 턴을 버틸 수 있다면은 이길 수 있어. 자, 요거는 체라를 쓰고. 오케이. 자, 방어. 텐트 회복. 자, 9마리, 8마리, 8마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화용폭발을 쓰면은 되겠죠. 요렇게 마무리하고. 네, 제가 추천받는 것들은 다 적어놓으니까 나중에 일단 뭐 지금 밀려있는 게임부터 쭉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먹고. 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 미션 같은 경우는 적군을 신경쓰지 말고 무조건 적군이 먼저 먹기 전에 아티팩트를 빠르게 먼저 줍는 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막 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겔루가 이쪽 귀환 탄 다음에 여기서 쭉 얻어주고, 그 다음에 잼은 여기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면서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얜 귀환 없지? 있네. 잼도 귀환 있구나. 그러면 잼으로 일단 여기 가자. 이게 뭐야? 쉐보릴.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죠? 일로 간 다음에, 자, 여기 마법사 길드 있으니까 마법 채우고, 마나 채우고, 그 다음에 요거 먹고. 자, 먹고. 일종의 꼼수 같은 거죠. 거의 뭐 차원의 문을 이용한 약간의 꼼수. 그런 느낌의 방식인데. 자, 여기 뭐 농가 없나? 농가? 농가가 없네요. 그러면은, 자, 한성에서 두 명, 아, 맞아.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한성에 두 명 넣어놓으면은 둘 다 마나를 채울 수 있나요? 해볼까? 자, 말 나온 김에 실험을, 아, 귀환 없네, 얘. 이런 젠장. 자, 실험을 해볼라 그랬는데 귀환이 없네요. 그러면 텔포한 다음에, 밑에 성에서 채워야겠네. 농가 있다, 여기. 자, 농가. 겔루 초상화 왜 저럼? 겔루가 고생을 많이 해서 늙었어요. 게루가 좀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이 늙었습니다. 자, 여기 키레 뽑을 수 있네. 그러면 키레를 이 본성 근처에 뽑자. 여기다가 키레를 뽑고요. 그 다음에 드워프는 필요 없어. 여기서 키레로 짜잘한 자원들 모아주겠습니다.
자, 중급 병참술 게이드. 자, 넘어가고요. 보자. 윤혜석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화 채우고, 아, 이거 찍고 올걸, 씨.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채워야 되는데. 자, 그리고, 유니콜 강기와 시위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조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 오른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있으니까, 자, 아까 말했다시피 영웅이, 그 적군의 영웅이 먹기 전에 빠르게 겨울 주워야 되는데, 자, 차원의 문 한번 쓰고, 여기서 넘어가야겠다. 여기 반대쪽, 바로 반대쪽인가? 여기 한, 아, 여기 아래도 있구나. 늑골 보호대. 아, 이거 한 마리. 자, 일단 마나 많으니까 나눈 다음에 죽이자. 자, 일단 요 드워프 같은 경우는 마법 저항이 조금 짜증나는데, 그렇지만 체라 요렇게 매겨주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넘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체라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먹고 여기서 다시 한번 차원의 문 써서, 이쪽이었지 아마. 여기 있는 건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지? 자, 저는 잡자원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동력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안 먹겠습니다. 여기 있네. 클로버구나. 나 저 클로버 너무 평범해가지고 장식인 줄 알았네. 자, 한 마리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리핀. 그리핀은 솔직히 보장을 못하겠다. 자, 세이브 한번 한 다음에, 자, 그리핀을, 잠깐만, 체라 두 번 쓸 바에야, 잠깐만, 이거는 체라를 두 번 쓸 바에, 두 번 쓸 바에야 마법 거부를 한번 쓰는 게 낫겠다. 마법 거부랑 아마겟돈. 자, 요거는 전술이 있으니까 요렇게 나눈 다음에 두 마리 이렇게 하고, 자,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맞고, 자, 여기 맞고요. 고! 자, 여기서 마법 거부를, 자, 마법 거부라고 하는 스킬을 요 녀석에게 요렇게 주겠습니다. 아, 사기진가 이러면 안 되지. 자, 이러시면 곤란한데. 이러면 안 되죠. 야, 이거 사기가 넘치네, 애들. 야, 씨. 왜 이런데, 얘네? 이러면 나의 계획이 틀어지는데. 자, 일단 방어 한번 해보자.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자. 자, 됐고요. 자, 여기서 아마겟돈 이렇게 쓰면은 체라 두 번 쓰는 것보다 만화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저는 텐트를 잃었습니다. 근데 텐트 뭐 어차피 기초 유닛밖에 없는데 필요 없고. 자, 여기서 만화 채우는 중이었었죠? 자, 만화 채우고 그 다음 키레. 자, 키레가 여기서 자원들 모아주겠습니다. 자, 떨어져 있는 자원이 여긴 별로 없네. 다 광산들이고. 자, 일단 턴 넘어가고요. 자, 우리 타르너, 아이, 겔루. 겔루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유니콘 투구. 아, 뭔가 아티팩트에는 되게 많은데, 실속이 있는, 그러니까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아티팩트가 몇 개 안 보이네요. 자, 이제 우리, 잼도 슬슬 만화를 아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물 같은 거 좀 찾아볼까? 어딘가 우물이 있을 건데, 못 찾겠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치자. 자, 여기서 만화 좀 아끼고, 이거 걸어가서 치겠습니다. 자, 하필 또, 은빛 페가수스가 껴있네. 잠깐만, 이거는, 일로 가서, 자, 시작하고요. 아, 젠장. 잘못 세웠네. 자, 요거 배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빠르게 다시. 보자, 여기다 배치를 하면 이게 아마 닿겠지. 13이나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안 되고. 일단 얘를 잡아버릴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모든 위치가 다 안 되네. 자, 일단 여기다 배치한 다음에, 분할을 써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죽으면 물결 쓰고 자폭할 수도 없고. 일단은 지금 만화가 31이 남아있고, 체라 한번 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상대를 하면은 두 마리를 상대할 수 있으니까 방어 한번 타고 반격하면은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잡았네, 이걸. 1 남겼네. 이제 보니 페가수스 여자였구나. 네, 여자죠. 아주 아리따운 여성분이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두 마리. 그 다음에 만화 없네? 자, 이거 잡을 수 있나?
씨. 야, 못 잡는구나. 자, 이걸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시작하고. 이걸 어찌 해야 잡을 수 있을까? 일단 체라는 뭐 필수고, 여기다 한 발 쓰고, 그 다음에 선빵을 칠까? 안 되는데? 여기서 대기를 하지 말고 방어를 해볼까? 아, 그것도 안 되고. 자, 방어 한번 하자. 맞고 반격하고, 여기서 한 마리 죽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마법을 쓸 만화가 9밖에 없는데, 자, 9로 쓸 수 있을 법한 게 화살밖에 없단 말이지. 아니면 석갑을 쓰면, 아, 안 되는데? 석갑. 석갑이라, 석갑. 석갑 한번 써볼까? 자, 석갑, 방패. 일단 석갑을 한번 써보자.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 역시 안 되네. 석갑은 실패. 석갑은 아닌 걸로. 자, 석갑은 아닌 걸로. 자, 그냥 로드 하자. 그냥 이거 치지 말자, 지금. 만화 채우고 치자. 너무 또 마음이 급하면은 괜한데 삽질하니까. 자, 만화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를 만화 없이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 요거를 로드를 하겠습니다. 너무 그 빠르게 아티팩트를 다 주워야 된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삽질을 많이 했는데. 자, 요거 아니잖아. 뭐야, 세이브 데이터가 31분. 저장 안 했네. 자, 여기서 턴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갔었죠. 그러면은, 자, 이 요새에서 병력을 못 꺼낼 거예요, 아마. 요건 못 꺼내고요. 이것만 꺼낼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해. 이것만 가져갈 수 있으면 진짜 얼마나 편해. 야, 이 바로 밑에 우물이 있었구만, 씨. 야, 근데 갑자기 이게 뭐시여. 자, 습격을 당했네요. 로그가 나왔는데. 자, 로그가 여기 어쩐 일일까? 자, 로그는 보시면은 요렇게 생명력이 1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50 이상의 피해를 주면 되는데, 1250 이상. 자, 네파 딱이죠. 1200. 자, 요거를 매기면은 요렇게 5마리 남습니다. 자, 그나저나 나도 만화 없는데 이제 7 남아있으니까 화살 한방 쓰면 되겠다. 요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만화를 마음 놓고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의 문 써서 요것만 훔치고, 이제 밑에 있는 아티팩트를 훔치러 가자. 정의로운 도둑이 된 것 같군. 자, 착지할 수 있는 땅이 몇 개 없네. 애매하다, 이 길이 좀. 일로 가고, 이거 먹고. 자,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이 안에 있구나. 여기 있다 그거지. 그러면 여기서 텔포 한번 쓰고. 자, 일단 겔루 가봅시다.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요거 찍어줘야 되고요. 지력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행을 쓴다고 해도 저기까지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일단 한 턴 기다리다가 다음 턴에 비행을 쓰고 저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기다리다가 대기 타고. 자, 올라가서, 야, 드래곤의 계곡이 있었구나. 저런 건 그래도 좀 우리 애들이 찍어주고 가야 되는데. 드래곤은 그래도 모아야지. 자, 턴 넘기고요. 자, 성자의 신발이 여기서 남쪽으로 베린톤 마을에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베린톤 마을. 자, 세이브 한번 하고요. 자동 저장 말고 아무데나 하고 여기서 비행을 쓰겠습니다. 자, 비행을 쓰면 이런 식으로 땅을 찍을 수 있으면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자, 얘로 여기 걸 먹자. 뭐야. 자, 여기서는 요 보석 반지였네요. 별거 아니었네. 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 보석반지 내비두고 요 녀석으로 이제 밑에 있는 걸 노리자. 자, 남은 게 이제 야, 밑에도 많았구나. 제일 밑에까지는 내가 안 봤는데 여기 세 개 모여있고,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세 개는 세트템이다. 이거는 세트템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겠고, 일단 우선시해서 노려야 될 건 이거. 자, 저거를 챙겨야 되는데 일단 만화가 109가 남아있고. 자, 달려보자. 여기서 텔포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텔포를 적당한 지역에. 아, 젠장. 아, 이동력 감소했어. 아, 만화 날렸어. 아, 이게 참 차원의 문이 이게 안 좋아. 자, 조망 한번 써보고요. 여기가 물이구나. 그럼
그러면 여기를 갔다 가야 된다는 건데, 자 지금 이미 그 차원의 문을 한번 써가지고 날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아 아낄 필요가 있어요. 자 내려와서 자 여기쯤에 있고 여기서 쓰자. 여기서 잠깐만요. 밑쪽에 성 하나 있으니까 좀 불안한데, 자 괜찮겠지. 여기서 넘어가자. 넘어가고요. 자 공수초소 공수 같은 거 좀 뽑아주고 나중에 갤루한테 줘서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바로 여쪽에 아티팩트가 하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여웅이 있네. 그러면은 저걸 먹고 돌아온다고 해도 여기에 또 갇히고. 야 애매하다 이거. 결론은 일단 우리 갤루가 빨리 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나 먹자. 이거나 먹고 여기서 놀자. 자 여기서 일단 쉬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자 위쪽에 있는 애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띵까띵까 놀면서 저 갤루랑 제미 알아서 잘 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자 돈 먹고요. 돈 먹고 그 다음에 보석반지 먹고 여기서 자 차원의 문 떠서 내려가고 방비가 돼있네. 여기는 여길 후딱 뚫어줄라 그랬는데 여기는 방어가 다 돼있네요. 자 그치만 우리 타르넘은 아니 타르넘 아니지 겔루는 마법이 좋기 때문에 겔루로 후딱 얻어버리고 아니 후딱 뺏어버리고 네 제미 잼반지. 이건 포탈이 문제야. 포탈이 야 다 죽이네 다 죽여.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겟돈 러쉬가 제일 적합할 것 같은데 자 이거 다시 하자. 일단 요런 식으로 막 산계돼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자 여기서는 이거 합친 다음에 합쳐서 싸우는 게 낫겠다. 아 보석 반지 재미있는 농담. 자 일단 요 상태에서 땅정 소환하겠습니다. 자 땅정 소환했고요. 그 다음에 보자 좀 요거 한 발. 자 땅정이 버티면서 포탑 다 부술 때까지 버텨. 그 다음에 부활시킨 다음에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포탑이 빨리 부셔줘야 되는데. 자 원딜러가 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 한 방 여기다 꽂아주고요. 자 대기 한번 타고요. 이제 나올 텐데 나오는 거를 기다려 줍시다. 자 문을 열어라. 자 문을 여시오. 자 나왔죠. 반격 좋습니다. 자 여기 대기 타면은 문이 열린 채로 아이 젠장. 자 이제 슬슬 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 대기 한번 타고요. 이제 요 농부가 나오면은 치면서 자 농부 이동거리가 몇 칸이지? 세 칸이니까 대기 타고 이 자식 안 나오네 이거. 자 그럼 기다려. 위에 뚫렸구나. 위로 가자. 자 위로 가자. 위로 가고 자 여기서 해자 밟기만 한 다음에 해자를 밟기만 한 다음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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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모자랄 줄 알았는데 씨. 자 다시 여기서 땅 정서 하나고요. 한 칸 모자랄 줄 알았는데 저게 딱 맞네 씨. 자 가서 아, 농부에게 당했어. 그러게요, 농부한테 당했네.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자 잡고 일단 요번에는 원딜러들이 많이 살아있으니까 오래 가겠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죽창이라서 당한 듯. 그렇죠,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죠. 야 무슨 뭐 별의별 희한한 마법을 다 쓰네. 자 해자 위에 싸우면 안 좋은데 이거 얘네들 좀 비켜야 되는데. 자 공수 같은 경우는 반격을 할 필요 없으니까 공수를 마지막에 놓고 딱 잡으면 딱 마무리가 되는데. 네 구수하게 따봉이라고 해주세요. 네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면 아래쪽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서 부활을 시켜주면 되는데 참 삭지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자 취약성의 구슬을 뺏었죠. 이 취약성은 뭐냐, 자 타이탄을 상대할 때 굉장히 좋은 건데 이렇게 적군의 마법 저항력을 무력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마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요. 자, 일단 요 성을 점령했으니까 공수를 뽑은 다음에 샤프슈터를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